네. 자, 8번부터 갈게요. 당은 카본일기의 위치에 따라 알도스, 알데하이드 당이라고 부르죠. 케토스, 케톤당으로 나뉜다. 자, 여러분 이거 외우고 있어요? 혹시 이거 외우는 방식을 따로 공부하셨나요? 그냥 외운 거야? 아, 그것도 좋아. 맞아요. 제일 좋은 건 사실 그냥 외우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제가 이런 게 좀 심해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끄집고 와가지고는 그냥 외우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걸 좀 제가 좋아해요. 혹시 이거 알이라는 단어의 뜻이 되게 알짜배기 이런 표현인 거 알죠? 알짜배기 이런 표현 있는 거 알죠? 알짜배기.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건데, 그 이제, 여자들은 모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계급이 좀 올라가면은, 이제 상병 중에서 이제 2병, 1병, 상병, 병장이 이렇게 있는데, 상병 중에서도 이제 막 상병을 달면은 이제 찌끄레기라 그래. 근데 짬이라 그래가지고 연수가 좀 차면은, 진짜 진정한 의미의 넌 상병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리고 우리가 알상병이라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요? 안 쓰는 것도 있구나. 예, 저는 그랬어요. 아무튼 이게 알이 알짜배기란 뜻이에요. 알짜배기. 그러니까 실세지. 진짜 보스는 따로 있는데 실세야 실세. 알보스라 그래요. 말도 안 되는 말 짓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알보스가 어디 갔다고? 포르투갈에 갔대. 자, 말도 안 되는 거야. 보스는 뭘 얘기할까? 리보스. 괜찮죠? 이건 알은 뭘까? 알데하이드도 얘기하면서 글리세르, 알데하이드도 같이. 괜찮죠? 이건 뭐겠어? 포도당, 갈락토스. 나머지 다 케톤이에요. 괜찮죠? 이거 하나 딱 외워줘요. 8번 문제는 그냥 그런 의미로 만든 거예요. 하나쯤 외우고 가자. 만약에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와가지고 여러분 발목 붙잡으면 힘들잖아. 자, 그럼 몇 번? 4번 바로 보이죠? 오케이. 따로 이거는 설명 안 합니다. 넘어갈게요. 9번. 다당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모두 골라라. 기억. 녹말의 아밀로스는 알파 포도당이 알파 1사 결합을 하고 있다. 여러분, 녹말에는 종류가, 두 종류가 있죠. 뭐?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이 있죠. 적어볼까? 자, 녹말. 이건 우리가 다당류라고 많이 부르죠. 당이 몇 개? 여러 개인 경우. 자, 녹말은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뭐? 아밀로스라고 하는 친구랑 아밀로펙틴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다. 자, 아밀로스랑 아밀로펙틴의 차이점이 뭐였어요? 그렇지, 가지의 차이였어. 아밀로스는 일자 형태로 쫙 이어지는 거. 알파 1사 결합. 좋았어. 적어볼게요. 알파 1사 결합을 한다. 아밀로펙틴은 알파 1사가 있는데, 그렇죠, 1,6이라고 해서 가지를 뻗는 형태가 살짝 존재한다. 그래서 알파 1,4도 존재는 하는데 플러스 뭐가 있다? 알파 1,6도 있는 형태를 아밀로펙틴이라고 부른다. 자, 녹말의 일반적인 기능이 뭐예요? 녹말의 일반적인 기능? 그렇죠, 식물성 저장 다당류였죠. 그 다음 두 번째, 글리코젠. 글리코젠은 뭐예요? 그죠? 동물을, 일반적으로 동물이 갖고 있는 저장성 다당류인데, 녹말과의 차이점은, 그쵸? 아밀로펙틴 형태를 지니고 있는데, 대신에 뭐가 많다? 알파 1,6 결합이 굉장히 많은 형태다. 실제 여러분, 글리코젠 그림 봤어요? 공모양처럼 생겼거든? 근데, 진짜 징그러워요. 그, 포도당이 막 박혀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뭐가 있다고? 알파14가 있는데 알파16이 굉장히 많은 형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섬유소, 다른 말로 셀룰로스. 자, 이 친구는 특징이 뭐였어요? 세포 벽을 구성한 특징이 있었고, 세포별 구성의 친구는 어떤 형태? 베타 1사 결합을 한다. 베타 1사 결합을 한다. 괜찮죠? 그리고 이 친구는 착착착착 쌓여가지고 하나의 단단한 벽을 만든다. 괜찮고. 그 다음, 키틴.
다른 말로 카이틴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상관없어요. 영어이기 때문에. 자, 키틴 특징이 뭐예요? 그렇죠, 맞아요. 곤충의 외골격 같은 걸 구성하는 얘를 구성하는 물질은 뭐예요? 베타? 아니요, 구성하는 물질의 이름 말이에요. 베타? 기억 안 나요? 적어볼게. 이건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르는 걸 찾는 거야. 아시겠죠? 베타 포도당의 유도체라고 하는 유도체라고 하는 N 아세틸 글루코사민 이렇게 술 이거 기출인 거 알죠? 이거 기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 문제 베타포도당이라고 해도 맞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시험 문제 N-아세틸 글루코사민도 맞는 말이야. 아시겠죠? 이 친구는 무슨 결합? 베타 1사 결합. 끝. 만약에 필기가 버거우시면 사진 한번 탁 찍고 이런 식으로 저장해놨다가 나중에 공부하셔도 돼요. 그래서 예전에 작년이었나? 이거를 사진으로 첩을 촥 만들어가지고 기차에서 보시던데 이렇게 그렇게 공부하시더라고요. 자, 기억번 녹말의 아밀로스는 알파1사결합 맞고 닌 글리코제는 동물의 저장성 다당류로 녹말보다 가지가 많다? 맞는 표현이죠. 디귿 키틴은 베타포도당의 질소를 포함한 작용기가 결합돼 있다? 그쵸, 여기 N이 질소예요. N이 여기 N이 질소예요. 맞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릴. 셀룰로스는 친수성이며 물에 잘 녹는 특징이 있다. 친수성은 맞아. 맞는데, 물에 녹으면 세포벽이 다 허물어지겠지. 네, 물에 녹는 특징은 없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좋아요. 계속 갈게요. 지방산에 대한 설명 옳은 거 골라라. 자, 기억번. 리놀레산은 음식물을 통해 섭취한다. 이거 우리 뭐 얘기하는 거예요? 필수 지방산. 세 개 있었죠? 리놀레산, 리놀렌산, 아라키돈산. 세 가지 외우셔야 되고. 자, 니은. 포화 지방산은 상온에서 고체 또는 반고체 형태로 존재한다. 그쵸. 주로 그렇게 존재해요. 물론 예외도 있긴 한데 대부분 그래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불포화 지방산은 일반적으로 액체 형태로 존재한다. 디귿번 트랜스 지방은 이중 결합이 있는 불포화 지방이다. 맞죠? 이 친구는 우리 이중 결합이 있고 불포화 지방산 형태로 되어 있는데 다만 원래 얘를 우리가 가공해서 얻는 거잖아요. 그죠? 트랜스 지방 맛있어요. 근데 이제 없죠? 제 어렸을 때 그러니까 나이가 만원구천 보여. 저 되게 젊어요. 그만할게요. 자, 자, 10번. 정답 몇 번? 4번. 네. 그 알죠? 그 마가린. 마가린 밥에 싹 녹여가지고, 간장 싹 부어가지고, 비비면 막. 그만할게요. 11번. 지질 성분에 대한 옳은 거. 기억봐. 지질 중 탄소, 수소, 산소 이외의 원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단순 지질이다. 우리 그거 얘기하고 있네. 단순 지질, 복합 지질, 유도 지질 세 가지. 기억나요? 적어볼게. 이거 지울게요. 이렇게 모르면 도리도리를 해줘. 그럼 제가 설명 또 드릴게요. 자, 단순 지질. 지질의 종류죠. 단순 지질. 말 그대로 단순하다. 뭐밖에 없다? 얘밖에 없다. 우리가 그 공부했다시피 탄수화물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가 세 가지. 그 다음에 지방을 구성하고 있는 일반적인 구성 요소가 세 가지. CHO죠. CHO고, 요렇게만 구성되어 있는 걸 단순 지질이라고 부르고, 복합 지질. 말 그대로 뭐였단 얘기예요? 그지? 단순 지질 형태의 지방산에 뭐가 붙었다? 다른 물질이 붙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하게 얘기하면은 단순 지질 플러스 알파란 뜻인 거야. 그냥 대표적인 얘가 누군데? 인지질. 그렇지, 그렇지. 인지질이잖아.
자, 인지질 구조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봅시다. 간단하게만. 인지질은 머리 부분 있고 꼬리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중성지방은 지방산이 3개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빠져나가고 거기에 있는 결합 부위에 뭐가 붙었다? 그렇죠. 맞아. 인산이 붙은 거야. 인산. 인산이 붙었는데 그 인산이 붙고 그 다음에 전하를 띤 또 다른 물질 분자가 와서 결합된 전체 복합 물질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전체를 뭐라고 불렀죠? 요거를 무슨 성? 그렇죠. 친수성. 친수성 머리. 아래쪽을 뭐라 불렀죠? 그렇지. 소수성 꼬리 이렇게 불렀잖아. 이 소수성 할 때 소자가 뜻이 뭐예요? 소원해지다 할 때 소원. 멀어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물과 멀어지려는 성질이란 뜻이고 친수성은 물과 친해지려는 성질인데 이때 얘가 뭘 지니고 있다고요? 극성을 지니고 있다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을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물 분자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잖아. 그러니까 갖다 붙으려겠지. 그래서 극성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얘는 반대로 극성이 존재하지 않는 형태구나. 이렇게 구성된다. 그래서 일반적인 CHO에다가 인지질, 다른 물질이 갖다 붙은 거. 그러면 이것도 되겠지. 여기다가 만약에 당 성분이 붙으면? 그렇지. 당지질이 되겠네. 괜찮죠? 오케이. 됐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지질, 당지질이라고 부르는 복합물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 불러요? 양침매성이라고 부르잖아. 양침매성. 그죠? 유도지질, 단순지질, 복합지질 이런 것 중에 특히 어떤 거? 가수분의 산물 형태가 유도되어 나오는 거. 그걸 우리가 유도지질이라고 불러요. 적어볼게. 유도지질 뭐라고요? 단순지질이나 복합지질 같은 것들이 가수분의 산물이 형성되면서 그 중에서 특히 지용성인 부분을 따로 뽑아가지고 유도지질이라고 불러요. 스핑고지질 기억나요? 스핑고신, 그죠? 콜레스테롤 이런 친구들 되게 특이하잖아. 그런 친구들 얘기하는 거예요. 딱 봐도 오 뭐야 이거 싶은 거 있잖아. 이게 대부분 그런 형태가 많아요. 마찬가지 지용성 비타민 기억나요? 지용성 비타민 네 가지 A, D, E, K, 그죠? 이렇게 네 가지 있는 거. 그 친구도 마찬가지 유도지질이에요. 아 원래 형태는 뭐였다? 지질 성분이었구나. 근데 그게 어떤 여러 가지 뭐 가수분해라든지 이런 어떤 특정 산물이 형성되면서 만들어진 거구나.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괜찮죠? 적어볼까? 복합지질이나 그 다음에 단순지질들이 뭐였다? 단순지질이 가수분해되면서 산물이 형성되는데 그 산물이 어떤 형태일 때? 지용성일 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뭐라 하자? 유도지질이라고 하자. 대표적인 예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렇죠. 지용성 비타민, 콜레스테롤 이런 친구들, 뭐 스핑고신 이런 친구들 됐죠? 그 세 가지는 이렇게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수용성 비타민 뭐 있어요? 이건 딴 얘기죠. 딴 얘기. BC 있고 나머지 AD, EK가 그죠? 지용성. 옛날에 그 지용성 외울 때 막 이랬는데 지 드래곤의 본명이 지용인 거 알아요? 지드래곤 노래가 굉장히 조금 좀 과격한 노래가 많더라고. 제목 안 좋아요? 지드래곤 그만할게요. 자, 혹시 지드래곤이 옛날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아가지고 아무튼 그만할게요. 내가 준비한 드립 다 실패했어. 그거 알아요? 수업 준비해올 때 드립도 준비해와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타이밍에 해야지 이런 걸 준비한 게 이번에 지용성 비타민 할 때 AD, EK, 아닥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고 왔는데 아무도 안 통했어. 12번 다음 중 지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 우리 앞에 풀었죠? 아, 앞에 문제를 안 풀었구나. 미안해요. 11번 다시 가서 6번 지질 중 탄소, 수소, 산소 이외에 원소를 함유하지 않은 거 단순 지질 맞고요. 니은 인지질과 당지질은 복합지질로 양침매성을 가지고 있다. 맞는 표현이고. 니은 단순지질, 복합지질의 가수분해 산물 중에서 지용성인 것은 유도지질이다. 그죠?
대표적인 게 지용성 비타민과 콜레스테롤, 뭐 스핑고신 이런 것들이 있다. 정답은 4번. 넘어갈게요. 지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질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세포막을 구성하는 게 인지질. 그 다음에 뭐 과일 표면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곤충 표면이라든지 이런 일부에서 발견되는 왁스. 그 다음에 우리 몸의 호르몬 형태로 존재하는 그렇죠 스테로이드. 그죠? 그 다음에 큐틴 이런 것도 있잖아. 기억나시죠? 하나씩 봅시다. 여기 이제 문제를 먼저 볼게요. 1번 인지질은 3개의 지방산이 글리세롤에 붙어있고 전하를 띤 분자와 결합하고 있다. 뭐가 틀렸어요? 3개가 아니라 2개죠. 틀렸고 2번 왁스는 지방산과 알코올이 결합된 지질로 강한 친수성을 지니며 과일 표면에 많이 관찰된다. 그렇죠. 소수성이라 그래야지. 친수성이면 이제 물과 결합한다는 뜻이니까. 3번 스테로이드는 고리형 구조로 부신껍질 자극 호르몬의 구성 성분이다. 맞아요? 틀려요? 그치. 이 말이 틀렸잖아. 뭐라고 바꿔줘야 돼요? 그치. 부신껍질 호르몬이라고 해야지. 부신껍질 호르몬은 맞아요. 부신껍질 호르몬의 대표적인 예가 뭐였는데요? 부신껍질 호르몬. 그렇지. 당질 코르티코이드. 기억나시죠? 그 다음 뭐?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기억나시죠?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혹시 다른 말 기억나요? 그치. 영어로 적어볼게. 알도스테롤. 미안해요. 알도스테론. 알도스테론. 그죠? 그때 스테로이드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괜찮죠? 그래서 부신껍질 자극 호르몬은 말 그대로 뭐 하는 거다? 자극을 위해서 나온 물질. 걔는 스테로이드가 아니에요. 4번 큐틴은 지방 유도체로서 왁스의 함량이 높아 식물 표피세포의 외부층에 존재한다. 그죠? 이게 맞는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옳은 거 골라라 했으니까 4번이고 나머지는 요런 정도만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13번. 자, 요것도 그림에서 문제에서 제시를 했어요. 얘가 뭐래요? 그쵸. 아미노산이다. 라고 표현을 했죠. 자, 아미노산인데 이 정도 분석하시면 돼요, 이제. 중심탄소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요 친구가 중심탄소죠. 얘는 아미노기, 카복시기. 그 다음에 얘는 뭐라 부르면 돼? 알기. 괜찮고. 맨 아래쪽에 있는 친구를 보니까, OH네. 뭐야? 그렇죠. 이 친구는 극성을 띠고 있겠구나.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뭔지 몰라도 돼요. 자, 기억. 아미노산은 알파탄소 중심으로 비대칭 구조다. 맞아요? 비대칭이에요? 그렇네. 중심에서 수소, 아미노기, 카복시기, 다른 거. 다 다르네. 비대칭 맞네. 니은. 알기는 CH2OH이다. 맞아요? 오케이. 맞네. 알기는 중심탄소의 나머지 것들이잖아. 맞네. 이 아미노산은 비전하, 극성, 친수성을 나타낸다. 맞죠? 누구 때문에? OH. 오케이. 참고로 이 친구는 세린입니다. 세린. 세린.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고요. 자, 우리 했던 거야. 요거는 바로 문제로 갈게요. 14번. 아미노산은 알기에 의해 성질이 결정되며 단백질 결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리형을 나타내는 알기가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 골라라. 우리 했잖아. 자, 벤젠고리 누구였는데? 그쵸. 페트, 타 세 가지 있었잖아. 아르지닌이 무슨 소리야. 그죠? 그 다음 이미다졸은 하나밖에 없었잖아. 히스티디. 2번이 정답이네요. 3번 피롤고리를 가진 게 트립신이래. 그쵸? 트립신 뭐예요? 그렇지, 소화효소죠. 혹시나 낚일까봐 적어봤는데, 그죠? 4번, 프롤린은 특이한 구조로 알기가 카복시기와 고리를 구성한 형태이다. 그쵸? 아미노기로 바꿔줘야 되겠죠? 정답은 옳은 거 골라라 했으니까, 3번. 그러니까 아니까 되게 쉽죠?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 않아? 근데 모르잖아? 뭐지 이런다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한 끗 차이에요. 15번 단백질의 3차 구조에 기여하는 상호작용이 아닌 것은. 자, 여러분 상호작용 다 기억나요? 자, 머릿속 떠올려 봅시다.
3차 구조에 기여하는 상호작용이래. 뭐 있어요? 소수성 상호작용. 그치요. 발데르발스 1형. 이황화결합 또. 수소결합, 이온결합. 다 기억나시죠? 오케이. 자, 갑니다. 1번. 무극성 격가지를 가지는 아미노산의 소수성 상호작용. 맞네. 오케이. 2번. 소수성 격가지에 인접한 원자단. 그죠? 원자 집단 얘기하는 거죠. 원자단의 반데르발스 인력. 맞죠? 3번. 황과 다른 물질의 공유결합을 형성하는 이황화결합. 이거 틀렸어요? 맞았어요? 틀린 표현이죠? 뭐라 바꿔줘야 돼? 황은 황끼리 결합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이황화결합이라고 불러. 왜? 황이 몇 개란 뜻인데 이 숫자 2란 뜻이에요. 두 개 결합했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황과 다른 물질이 아니라 황과 황이 결합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4번 극성 격가지 사이에서 발생하는 수소결합. 맞죠? 됐다. 그래서 정답 아닌 거 골라라 했으니까 3번 되겠네요. 쉽죠? 내가 강요하는 거 아니죠? 강요하는 거 아니지? 자, 16번. 핵산에 대한 설명 옳은 것 골라래요. 자, 여러분 핵산 하면은 일단 몇 가지가 떠올라야 돼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떠올라야 돼. DNA와, 이거 말로만 할게, 이거는. 한번 상기시켜봐요. DNA랑 RNA가 존재하죠. DNA는 이중나선, RNA는 단일. 그게 일반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야. 바이러스랑 다른 얘기 나오잖아.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DNA를 구성하는 염기는 몇 종류? 네 종류.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이라 배웠어요? 그래? 두 가지 합시다. 왜냐면 이게 교육과정이 바뀌고 책이 새로 개편되면서 요거가 진짜 조금 조금씩 바뀌어요. 일단 영어만 좀... 이게 옛날 책에는 이걸 티민이라 적었는데요. 최근 책에 뭐라 적히냐면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렇게 적어놨어요. 타이민. 혹시 여러분 오해할까봐. 실제 영어식 발음은 이 TH 발음 해줘야 돼. Thymine. 이렇게 해줘야 돼. Thymine. 이렇게 바뀌었어요. 타이민으로.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에스터. 옛날에 에테르라 불렀어요. 에테르. 아, 에스테르. 죄송해요. 에스테르. 에스테르 이렇게 발음했어요. 에스테르. 무슨 결합? 모르겠어요? 이게 에스터잖아. 안 배웠어요? 근데 이거 발음할 때 이서 이렇게 하던데 이서.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게 몰라. 이건 방금 몰라도 되고 요건 알아둡시다. 아시겠죠? 그 제가 중간중간에 용어 설명해 드릴게요. 그다음에 RNA는 아데닌, 구아신, 사이토신, 유라실 이렇게 있고 옛날도 얘도 우라실을 했어. 그다음에 DNA 당은 뭐예요? 디옥시 리보스. RNA는 리보스. 자, 그때 우리가 아데닌 구아닌을 묶어가지고 무슨 염기? 퓨린 염기. 그 다음에 사이토신과 타이민을 묶어서 피리미딘 염기. 그때 UV, 그러니까 이제 한국어로 뭐라 그래 이거 UV. 그렇지, 자외선을 딱 때려 맞았을 때 DNA가 변형이 일어나잖아. 변형이 일어났을 때 그때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아가지고 돌연변이가 발생한 경우가 있어. 그 염기는 누구? 그렇죠. 티민 이량체 기억나요? 또는 타이민 이량체라고 하거든요. 그때 특히나 피리미딘 염기들이 거기에 좀 취약하대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자외선으로 인해가지고 염기의 돌연변이가 발생했어요. 이러면 티민 이량체 또는 타이민 이량체를 형성한다. 그 중에 특히 누구? 피리미딘 염기들이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오케이, 끝. 자, 그러면 기억번. RNA를 구성한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실이다. 됐고. 니은. 뉴클레오타이드의 구성물질은 염기당 인산이 1대1대1 비율로 존재한다.
그쵸? 뉴클레오타이드는 DNA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라고 부르죠. 스틱 번. DNA 염기 사이의 수소 결합은 아데닌 A는 T랑, 오, 오타네요. A는 T와 3중 결합을, G는 C와 2중 결합을 한다. 그렇죠. A는 T랑 2중 결합. G는 C랑 3중 결합. 오케이. 자, 요렇게 해가지고 정답 몇 번? 1번 되겠네요. 지금 16번처럼 쉬운 문제 형태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는 나중에 심화편 가면은 어마무시한 또 세계가 또 펼쳐지잖아. 그치? 그때 가서 할게. 그죠? 그때 가서 할게요. 자, 17번. 어떤 과학자에 대한 실험 자료래요. 자, 읽어볼게요. 요거는 자료 분석형이야. 우리 여러분들 서울시 시험 문제에서 자료 분석형 나왔던 기억나죠? 기출 문제에. 무슨 이상한, 이름이 뭐였더라? 전광 박사였나? 알죠? 기억나죠? 그 자료 분석하는 거. 기억 안 나요? 기출문제 공부해야 돼요. 그 기출문제 나왔을 때 사람들 다 뒤로 넘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물론 개념도 필요하지만 그 어떤 긴 줄글로 돼 있는 거를 읽고 뭐 했어요? 분석을 해내는 문제였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런 거 넣어놨어요. 제가 연습하시라고 갑니다. 나반초원에 서식하는 수컷 페리카의 머리 길이에 따라 번식 횟수가 다르다는 것을 관찰했다. 나, 수컷 페리카의 머리 길이가 길어질수록 암컷 페리카의 선택을 많이 받는 생각했다. 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렇지, 가설 설정했네. 다, 수컷 페리카를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서 A그룹은 머리 길이를 그대로 두었대. 이게 뭐예요? 대조군. B그룹은 머리깃을 짧게 자르고 C그룹은 B그룹에 자른 머리깃을 C에다가 이어붙였대. 으흠. 자, 그런 다음에 각각 이 세 그룹의 페리카의 둥지 알갯수를 확인해보니 실험 결과가 어땠어요? A는 일단 대조군이니까 냅두고 B랑 C를 보니까 어때? B는 5개, C는 42개나 있네. 그러면 이 결과 가설이 지지를 받아요? 안 받아요? 지지를 받고 있네. 즉 머리 길이가 길일수록 뭐한다? 암컷으로부터 선택을 많이 받아서 둥지 알의 개수가 많아지더라. 괜찮죠? 오케이. 머리 길이라고? 오케이. 그죠? 이게 사람으로 치면 키거든요. 이번 생각 망한 건가? 자, 기억봐. A그룹은 대조군이다. 맞죠? 니은 머리깃의 길이는 조작변인이다. 자, 여러분 조작변인, 통제변인 이거 용어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조작변인 뜻이 뭐예요? 뭐를?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변형을 시킨 거죠. 그러면 통제변인은 뭐예요? 그렇지,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통제, 안 고치는 거. 이 둘을 묶어서 우리는 뭐라 불렀어요? 그렇죠, 독립 변인이라고 불렀고 이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결과를 종속변인. 용어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질문. 얘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결과라 그랬죠. 그러면 앞에 이것들 중에서 원인은 뭐예요? 그렇지, 예지. 조작변인의 원인으로 바뀌었겠지. 괜찮죠? 자, 돌아와서 니은 머리깃의 길이는 조작변인이다. 그런데 자르고 붙이고 했잖아. 바꿨으니까. 그러면 통제변인은 뭐예요? 머리깃 이외에 뭐 서식 환경, 먹이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겠죠. 2번. 위 실험의 결과는 가설을 지지한다. 맞죠? 정답 몇 번? 4번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자료를 읽고 조사하는 형태, 분석하는 형태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좀 가벼운 문제로 보면서 한 번씩 연습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자, 18번. 실험자는 효모를 이용한 발효 실험을 진행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알코올 발효 한번 떠올려 볼까요? 자, 알코올 발효할 때 알코올에다가 효모라고 하는 생물체를 집어넣어가지고는 얘가 발효가 일어나게끔 하죠. 그때 발효할 때 뭐가 첨가되지 않아야 돼요? 그렇지, 산소가 들어가면 안 돼. 산소가 첨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얘가 무산소 호흡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렇지, 해
당 과정을 거치면서 소량의 ATP를 만들어내고 그 결과 형성된 산물, 우리가 다른 말로 중간 산물이라고도 부르는데 알코올이 형성될 거야. 그러면 알코올과 부산물로 나오는 기체가 있어. 그 이름은? 그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내가 말한 거 다 외우고 있어야 돼. 1번, 효모에 의해 포도당이 발효될 때 산소가 없이 일어난다. 맞지? 2번, 발효 실험 시 맹관부에 쌓인 기체 이산탄소이다. 맞고, 3번, 맹관부에 기체가 쌓인 이후에 KOH를 주입하면 맹관부 수익은 낮아진다. 그치, 높아진다고 해야지. 왜? 기체가 사라지는 거니까. 다시, 이산화탄소를 제거할 때 사용하는 게 KOH 또는 NaOH를 많이 써요. KOH, NaOH. 그걸 집어넣으면 그냥 말 그대로 뭐한다? 이산화탄소를 제거한다 이 뜻이니까. 그러면 당연히 맹관부 수익은 다시 올라가겠지. 4번, 생성된 에탄올은 포도당보다 적은 양의 에너지를 가진다. 그렇지. 에탄올은 이미 포도당으로부터 왔잖아. 그럼 그 사이에 해당 과정을 거치면 에너지가 방출되어 나갔죠. 괜찮죠? 그러니까 당연히 에너지가 적겠지. 이해되셨죠? 정답 몇 번? 틀린 거 골라라 했으니까 3번 되겠네. 요거는 좀 쉬운 거죠. 나중에 우리가 발효는 진짜 알코올만 했지만 나중 가서는 젖산 발효도 있고 아세트산 발효도 있고 설명을 해줄게요. 자, 19번. 카마실비아 지역에 관찰되는 벨로미무스라고 하는 생물이 있대요. 자, 여러분 이런 문제를 딱 봤을 때 봐봐요. 기억에 대한 생명현상의 예로 알맞는 걸 골라보래.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 기억만 읽어보면 딱 나오겠네.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야. 읽어보자. 뭔지 몰라, 앞에는. 머리에 박혀있는 네 개의 동그란 반점과 화려한 깃털이 되려 자신을 사냥하려는 상대에게 공포감을 주어서 달아나게 만든다. 차이 뭔데 얘는? 잘 모르겠죠? 근데 앞에 있는 문장 읽어볼게. 가장 큰 특징은 머리의 생김새인데 이는 고대로부터 이어진 진화의 산물로 생존 확률을 높여준다. 어때요? 이렇게 숨기는 경우도 있어요. 정강 박사가 그랬잖아. 어떤 줄거리 있는데 앞뒤를 다 읽어봤어야 했잖아. 이런 것처럼 제가 어떤 특정한 부분에 밑줄이 쳐져 있더라도 이 내용을 좀 읽어주기를 좀 바래요. 아시겠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오히려 이것만 딱 읽고 헤매는 것보다 낫잖아. 그게 오히려 더 시간 걸리니까. 그래서 아, 뭐 한 거야? 진화의 산물이구나. 뭐 찾으라? 그렇지. 적응과 진화 찾으란 소리구나. 1번. 뭐예요? 물질 대사. 2번, 자극에 대한 반응. 3번, 생식과 유전. 4번, 그렇죠. 적응 과제. 정답 4번이네. 그렇대요. 벨로미무스 봤어요? 이 세상에 없어요. 제가 만들어낸 생물이에요. 제가 만들어낸 생물이에요. 와, 네, 좀 잘 만들지 않았어요? 되게 그럴듯하잖아, 지금. 참고로 기억 밑줄 돼 있는 거. 이거 우리 생태학에서 배웠는데. 이거 뭐예요? 포식자에 대한 방어작용 중에 뭐예요? 뭐예요? 지금 뭐 했대? 네 개의 동그란 반점과 화려한 깃털로 사냥하려는 상대에게 공포감을 더 달아나게 만들었대. 깜짝 놀래키는 거야, 이렇게. 네 글자. 개체 감흥. 나중에 할 거예요. 생태학 할 때 나오잖아. 기억나죠? 포식자에 대한 그 왜 도리도리 해? 공부할 게 끝이 없죠. 개체 감흥입니다. 이거 설명 하는 김에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 만들어봤어요 제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20번. 진도 쭉쭉 나가죠? 이렇게 쭉쭉 나갈 거예요. 자, 오케이. 진핵세포의 막성소기관에 대한 설명이래. 자, 여기는 기본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진핵세포나 원핵세포에 대한 세포 구조물을 자세하게 설명 안 할게요. 간략하게만 합시다. 자, 일단 일반적으로 핵이 있고 핵은 몇 중막? 그렇죠. 막이 두 개죠. 이중막, 이중층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중간중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뭐라? 핵공. 그 다음 뭐가 있다? 유전물, 질연자겠지. DNA. 자, 그 다음에 핵공과 연결돼 있는 이렇게 꾸불꾸불한 형태의 주머니를 뭐라 불러요? 종류는? 그치, 매끈면? 거친면. 자,
가장 특징적인 것만 얘기합시다. 맥급면 소포츠의 기능. 가슴 저장, 지질 합성. 이 정도만 할게요. 그 다음에 거친면 소포츠의 기능. 그렇죠. 단백질을 합성을 마저 하고 수송하는 거죠. 기억나죠? 어디로 수송했어? 그렇지. 골지체로 이동시켰죠. 그럼 골지체 기능은? 그렇죠. 얘를 변형시켜가지고 얘를 밖으로 내보낼 것인지 세포 내부에 남길 것인지 그런 기능을 하는 거였죠. 오케이. 그 다음에 중간중 수송소낭 입고 나와가지고 나온 것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가수분의 효소를 함유하고 있는 구조물이 있었어. 이 친구 이름은? 리소좀. 그럼 리보솜은 어디 있는데? 그렇죠. 이런 소포체에 붙어있거나 밖에 이렇게 떨어뜨려져 있거나 세포질에 있거나. 그죠? 기억나시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요거 가지고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보자. 기억 봐. 핵과 미토콘드리아는 단백질과 인지질로 구성된 단일막이다. 그렇죠. 이중막이라고 되겠죠. 미토콘드리아랑 엽록체.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 알다시피 핵막은 막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는 거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아까 안쪽에 이렇게 쭈글쭈글한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무슨 구조? 크리스타 구조라 그러고, 바깥막과 안막이 다 있어서 외막, 내막, 이중막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엽록체는 어떻게 생겼어요? 그죠? 똑같이 이중막에다가 동전 모양의 틸라코이드라고 하는 구조물이 있고, 이게 동전처럼 쌓여있는 형태를 그라나라고 불렀죠.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을 스트로마. 다시 요거 하나를 뭐라 한다고? 동전 한 개를 틸라코이드. 요 전체를 그라나. 그라나 안 그라나. 자, 그 다음 여기 스트로마. 괜찮죠? 그때 여기에 틸라코이드라고 하는 친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지. 명반응이 일어났잖아. 자, 명반응이 일어날 때 전자 전달이 이렇게 일어날 거예요. 그때 거기에 있는 틸라코이드를 구성하는 것을 우리는 막이라고 불렀어요. 틸라코이드 막. 기억나죠? 어떤 수험생이 질문을 하더라고. 핵막도 두 개. 여기 있는 미토콘드리아도 두 개. 그럼 얘도 두 개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하나, 둘, 틸라코이드 막 세 개 아니에요? 이러더라고. 오, 그 일리가 있더라고. 오, 맞네. 오, 세 개네. 근데 왜 이중막이라고 배워요? 저도 몰랐거든요. 나중에 저도 막 전공서 뒤져보고 막 이래 알아봤더니 안쪽 내막이 확장된 게 틸라코이드 막이래요. 그러니까 얘랑 같은 거야. 그죠? 그럼 교과서상에는 그냥 이중막이라고 표기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중막이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요. 아시겠죠? 삼중막 하면 안 돼. 이중막이야. 됐다. 니은, 세포막은 선택적 투과가 가능한 이중층 단일막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죠. 세포막은 그런 형태로 되어 있죠. 디귿번, 엽록체 안쪽 내막은 크리스타 구조를 가진다? 아니죠. 크리스타는 누구? 미토콘드리아다. 정답 몇 번? 2번. 쉽죠? 아직까지 이제 화사한 느낌이야. 좋아. 21번. 에너지를 담당한, 에너지 전환을 담당하는 세포 소기관이래. 누구누구? 그렇죠.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에 대한 설명을 물어본 거네요. 옳지 않은 것은 1번. 엽록체의 색소는 엽록소와 카로티노이드로 구성된다. 맞아요? 맞아.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색소의 엽록소는 녹색이고 카로티노이드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를 하죠. 누구랑 누구? 잔토필과 카로틴이 있었다. 이제 카로틴은 무슨 색? 무슨 색? 안 들려요. 뭐라고? 녹황색? 노란색. 여러분, 그 당근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캐럿. 캐럿. 캐럿, 캐럿, 카롯, 카로틴이에요. 무슨 색? 주황색이에요. 외우세요. 또는 이제 우리 교과서상에는 적황색 적어놨어. 적황색. 그게 주황색이란 뜻이야. 맞잖아. 빨간 거랑 노란 거 합치면 주황색이잖아. 됐죠? 외웠죠? 까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잔토필은 무슨 색? 그게 노란색이 되는 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알다시피 색소체라는 게 있어. 색소체. 엽록체가 색소체잖아. 초록색을 띠고 있는. 그러면 그 이외에 색소체는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색소체. 기억 안 나요? 카로티노이드를 함유하고 있는 형태의 색소체를
잡색체라고 불러요. 기억 안 나나? 적어볼게. 잡색체를 뭘 포함하고 있다고요? 카로티노이드를 함유하고 있는 색소체를 잡색체라 불러요. 그 다음에 백색체라는 게 있어. 여러분 무 설명 들으면서 아마 기억날 건데 무 기억나죠? 와 이제 기억났다. 오케이. 무의 특징이 뭐였는데 원래는 하얀색인데 그렇지 땅 위로 올라와가지고 빛을 받으면 그렇지 초록색으로 변하잖아. 그 염록초로 바뀌는 거예요. 녹말 막 저장되면서 이게 그전 상태를 백색체라 불러요. 괜찮죠? 오케이. 됐다. 1번 염록체의 색소는 염록소랑 카로티노이드 맞고 2번 미토콘드리아와 염록체에는 자체 DNA랑 리보솜을 가지고 있다? 맞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생물체 진화할 때 그 생물이 세포 속으로 들어오는 그거 기억나시죠? 그거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3번 염록체랑 미토콘드리아는 전자 전달을 통해 ATP를 생산한다? 맞죠? 일반적으로 미토콘드리아가 ATP를 합성한 게 주된 목적이었다면 염록체는 어떤 목적으로 ATP를 만들었죠? 명반응에서 ATP를 생성하잖아. 왜 만들었어? 그렇죠. 켈빈 회로를 돌리려고. 즉 안반응에 필요한 산물을 만들기 위해서 명반응이 일어났고 그 명반응에 필요한 게 뭐였다? 전자 전달이라는 시스템이 있었다. 나중에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제가 괜찮아 괜찮아. 모를 수 있지. 그치 모르면 안 되는데. 잠깐만 4번 백색체는 녹색으로 존재하다가 빛을 받으면 하얗게 변하여 저장녹말을 형성한다. 틀렸죠. 반대로 적어놨잖아. 원래는 하얗게 존재하다가 빛을 받으면 초록색으로 바뀐다라고 말해야 되겠죠. 정답은 옳지 않은 거니까 4번 농담이에요. 상처 받지 마. 넘어갑니다. 22번 물질을 합성하고 수송하고 수송과 분해를 담당하는 세포 소기관이래. 물질 합성 누구 있어요? 세포 소기관 중에 그렇죠. 대표적인 예가 리보솜이 물론 다른 애도 있지만 리보솜이 주된 기능이 단백질 합성이잖아요. 그 다음에 분해를 담당한 세포 소기관 뭐였어요? 그렇지 리소솜. 그러면 리보솜과 리소솜을 한번 비교해 볼까? 자 리보솜 그치 참 이름이 왜 이렇게 비슷할까? 그죠? 여러분 영어는 안 해도 돼요. 내가 영어를 한번 써볼게. 영어는 이렇게 써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 S-O-M-E 그치 얘는 솜인데 왜 좀일까? 얘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발음을 하더라고요. 이게 덩어리란 뜻이에요. 덩어리. 그때 라이보란 단어랑 라이소란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면역계 파트 공부할 때 라이소자임 기억나요? 그게 기능이 뭐였죠? 그렇죠. 세균의 세포벽을 녹이거나 파괴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친구였죠. 걔가 라이소자임이라 했잖아. 라이소자임. 라이소가 분해한다 뜻이에요. 이게 라이소가 분해하는 덩어리라는 물질이에요. 괜찮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단어 같지 않아? 리보. 리보. 정답. 리보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리보스. 그건 뭔데? RNA를 구성하고 있는? 그렇죠. 당이잖아. 이게 핵산 중에 RNA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RNA의 어떤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덩어리란 뜻이에요, 이게. 괜찮아요? 그럼 여러분도 다 공부해봐서 기억나겠지만 리보솜의 주된 기능이 뭐였는데? 그렇지, 단백질 합성할 때 기억나잖아. P자리, A자리, E자리 해가지고는 뭐 들었다 나갔다 들었다 나갔다 하잖아. 그때 대단위체랑 소단위체가 있었어. 소단위체가 먼저 오면 다 떠올라요, 지금? 소단위체가 쓰고 오면은 그때 mRNA가 촥 결합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누가? 게시코돈을 달고 있는 tRNA가 붙고 그 다음 대단위체가 결합을 하잖아. 기억나시죠? 그때 이 친구들은 주된 형태를 구성할 때 이 친구들은 뭘 갖고 있다? 단백질 성분을 갖고 있다. 거기다가 mRNA를 결합시키기 위해서 뭐도 같이 존재해? mRNA가 그냥 이유 없이 붙지도 않을 거 아니야.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와서 붙을 거 아니야. 그걸 붙게 한 건 누가 해요?
자, 적어볼게요. 리보솜이잖아. 얘를 구성하는 게 단백질 덩어리의 몸체가 있겠지. 거기에 mRNA를 합치기, mRNA랑 결합시키기 위해서 rRNA가 있다고요. 기억나요? rRNA. mRNA, rRNA, tRNA 할 때 그 rRNA라고. 여기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rRNA랑 mRNA가 서로 염기 결합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붙는 거예요. 괜찮죠? 오케이. 그럼 리소솜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데? 리소솜 구성. 얘가 아까 전에 내가 설명할 때 핵막이 이렇게 있고, 소포체가 이렇게 있고, 골지체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얘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나가는데 어떤 애는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세포에 남기도 한다 그랬잖아. 세포에 남은 것 중에 대표적인 얘가 리소솜이잖아. 리소솜은 얘가 출발이 어디야? 출발. 그치? 단백질 합성해가지고 이렇게 단백질 들어오면 소포체에서 수송소낭 통해서 골지체 지나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럼 얘의 바깥쪽은 뭐로 구성돼 있고? 세포 막으로 돼 있어요. 막성 소기관이에요, 얘. 이름은 비슷한데 아예 다른 물질이라고, 그냥. 다른 구조물이라고. 그리고 안에 뭐가 들었어? 그렇지. 가수분해? 그렇죠. 가수분해 효소. 그러면 효소를 구성하는 주성분이 뭔데? 그렇지.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다고. 리보솜과 리소솜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단백질. 그러면 리보솜은 뭐가 없고? 세포막이 없어. 막성 물질이 없어요. 근데 리소솜은 있어. 이렇게 된다고. 괜찮죠? 오케이. 그럼 리보솜의 기능이 뭐야? 그렇지. 단백질? 합성. 너무 쉬우니까. 리소솜의 기능이 뭐예요? 그렇죠. 가수분해를 통해가지고 세포 내부로 들어온 그렇지, 물질 같은 것을 파괴하거나 또는 그렇죠. 세포 내부에서 너무 오래되거나 나이가 많은 세포 소기관들을 부수거나. 괜찮죠? 이걸 통칭해서 뭐라 그래요? 세포 그게 아니야. 세포 내 소화죠. 왜? 리소조는 세포 내부에 남아있었다 그랬잖아. 그럼 우리가 기억나는 것 중에 파고스, 저기 한국어로 대식세포 떠올려봐. 대식이랑 우리 수지. 나중에 우리 수지랑 대식이 얘기 좀 할 건데, 대식이가 수지랑 뭐 해? 이렇게 학원 만나면 슬로우 하면서 이렇게 끌어안잖아. 그럼 먹으면 어떻게 해? 막 알려주는 작업이 있잖아요. 그때 대식이랑 수지가 뭐 했어요? 그렇지, 안으로 먹는 작업을 했잖아. 그럼 들어오면, 들어와서 가수분해 효소가 바바바바 붙어요. 그게 리소좀에 갖다 붙는 거야. 괜찮죠?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다. 다 알겠죠? 오케이. 만약에 이걸 못 외웠다면 이렇게. 네가 소화 좀 해. 이렇게. 네가 소화 좀 해. 됐다. 자, 문제 갑니다. 1번. 리보솜은 막성 물질과 RNA를 포함하고 있다. 맞아요? 다시. 리보솜은 막성 물질과 RNA를 포함하고 있다. 뭐가 틀렸어? 막성 물질이 틀렸잖아. 뭐라 그랬는데? 그래, 단백질과 RNA가 돼 있다고요. 틀렸죠. 2번, 거친면 소포체와 매끈면 소포체는 망상 구조의 단일막이다. 그렇지, 망상 구조 맞죠? 단일막? 맞네. 정답 2번이고요. 3번, 골지체는 둥근 주머니 모양의 시스터나로 구성되며 물질 분해 작용이 활발하다. 그렇죠, 분해 작용을 리소좀이라고 해야지. 틀렸네. 골지체는 무슨 기능인데? 물질, 운반, 수송 이렇게 해야지. 맞죠? 4번. 리소좀은 단일막으로 구성된 구형의 구조물로 골지체로부터 기원하여 세포 밖으로 방출된다. 아니죠. 얘는 세포 내에 남는 친구였잖아. 그죠? 정답 몇 번? 2번. 어차피 세포 구조랑 관련되어 있는 거는 심화평 한 번 더 할 거예요. 네, 그때 가서 한번 자세히 합시다. 자, 23. 세포의 이동과 지지를 담당하는 세포 소기관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 자, 기억번. 중심체는 9 플러스 0 구조의 미세 소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중심체 기능이 뭐 있었어요? 불러줘요. 중심체 기능.
그렇죠. 방추사를 형성해서 세포 분열할 때 누구를? 염색체를 양극으로, 동원체 결합해서 양극으로 이동시키게끔 한 기능이었고요. 또, 그렇죠. 편모와, 그렇죠. 섬모를 형성한다. 그래서 편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가장 규모가 조금 있는 큰 하나의 꼬리를 형성할 거고, 섬모는 좀 여러 개. 그죠? 그때 그를 구성하고 있는 게 미세 소관이죠. 기억나시죠? 오케이. 자, 중심체는 9 플러스 0 구조로 미세소관 구성되어 있다. 맞고. 다음, 니은. 섬모와 편모의 기저체에는 중심이 비어있는 9 플러스 0 구조이지만 그 윗부분은 9 플러스 2 구조이다. 이것도 기억나시죠? 오케이. 자, 요거 넘어가고. D급범. 세포벽의 주성분은 셀룰로스이면서 2차 벽의 리그닌은 각질화에 관여한다. 리그닌은. 그치, 목질화라고 해야지. 틀렸네. 정답은 기억, 니은. 자, 말 나온 김에 하자. 자, 세포벽을 구성하는 주성분이 뭐예요? 그죠? 셀룰로스야. 탄수화물인데, 이 친구가 이것만 존재하는 건 아니야. 그죠? 중층이라는 게 있어. 적어볼게요. 중층. 얘는 뭐예요? 팩틴이라는 물질로 돼 있어. 좀 끈적끈적해서 세포벽과 세포벽 사이를 붙이게끔 하는 기능. 그러니까 다른 세포벽끼리. 그 다음에 1차벽, 2차벽이 있겠죠? 1차벽은 일반적으로 어떤 형태? 1차벽은 일반적으로 조금 말랑말랑해. 그리고 셀룰로스로 구성돼 있어. 근데 문제는 2차벽이야. 2차벽, 2차 세포벽이죠. 2차벽은 구성 물질에 따라서 구성되는 게 좀 단단해진 형태가 조금씩 달랐어. 그래서 리그닌은 뭘 구성하고? 목질화에 관여하고, 그 다음에 수베린. 이 친구는 코르크화. 그 다음에 큐틴. 큐틴은 각질화 또는 큐티클화라고 그랬죠. 각질화 또는 큐티클화. 괜찮죠? 우리 그 기억나요? 저기 카스파리안산. 그것도 기출이었잖아요. 요게 시험에 나왔잖아요. 요거 수베린. 여기 시험에 나왔잖아요.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됐죠? 응. 여기까지 좀 쉬었다 합시다.